상은이가 절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. 애가 그렇게 모진 애가 아닌데. 상은이 그날 그때 죽을 뻔했나요?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상은이 말대로 엄마도 아니에요. 저 진정하시고요. 상은이도 이해해 주십시오. 이게 원래 그렇게 독한 아이 아닙니다. 예, 아버님이세요? 상은이가요? 많이 아프대요? 아, 예, 금방 갈게요. 상은이가 아파요? 예, 아마 그런가 봅니다. 애가 원래 감기에 약해요. 저, 어렸을 때 폐렴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? 아닙니다. 그냥 과로한 겁니다. 얼마 전에 호주에도 갔다 보고 요즘 바빴어요. 저도 아니, 오늘 참으십시오. 상은이도 쉬게요. 그럼. 어떻게 괜찮냐? 예. 지금 막 잠들었어요. 여준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. 저기 아버님. 응? 저기 오빠가 오늘 언니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? 언니 저대로 두면 불안한데. 그래도 될까요? 아이, 그래주면 우리가 고맙지. 전 드레스룸에서 자도 돼요. 언니 덮쳐도 봐드릴게요. 아픈 사람 안 덮쳐. 응? 아니, 여준이 얘는 또 병원에서 밤을 샜나? 아, 상은이 아파서 거기 있다는데. 뭐? 아, 걔가 거길 왜 있어? 엄마는 아 당연히 여준이가 있어야지. 상은이 아프다는데. 아니 그 여보 다시 나 좀 봐요. 어머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. 어머니 여준이 상은이 저대로 두실 거예요? 사람아 그럼 이제 와서 파혼하자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? 왜 못해요? 하자가 있으면 물러야지. 하자라니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지금 당장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. 가만히 있다가 둘이 정들어서 같이 살라고요? 아니 상은이가 누군 줄 알고 집안을 들여요? 애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애미 생각은 어떠냐? 예, 뭐 그야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애비도 마음이 불편해? 전 그보다 더 섭섭합니다. 나한테만은 그 친구 좀 얘기를 해줘도 됐을 텐데. 마음 불편한 혼사 지를 수 없지.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자고. 상은이 하나만 보면 나무랄 할 데가 없는데 혼인이란 게 둘만 하는 것도 아니고. 어머니 그래도 지금 저 그 친구도 상은이도 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. 지금 다른 사람 봐줄 때예요. 우리 아들 문제가 걸렸는데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하고 가야죠. 예? 정신 좀 들어?
쎄. 효율이는요? 내가 내쫓았어. 둘이 있으려고.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? 미안해요. 누가 그런 소리 듣지? 참 미련하다.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참고 있어? 참을만 했어요. 그래, 참을만 해서 기절하고 참을만 해서 열이 그렇게 올랐다.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?